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사실 이제 이마트 편의점의 민생라면 이거를 먹어보기 위해서.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팔도 이천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나와요. 그래서 한번 이 팔도의 대표 컵라면 도시락하고 왕뚜껑 있는데, 네, 왕뚜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 민생라면하고 왕뚜껑하고 무슨 맛이 다른지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스프를 부어봤는데 여기 민생라면은요, 요 안에 여기 건더기가 좀 있는데 조금 뭐 그렇게 뭔가 건더기가 많진 않아요. 이게 가격이 그 얼마짜리냐면요, 이게 가격이, 아, 내가 영수증을 안 받았구나.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니까요. 자,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왕뚜껑은 건더기집도 이 포장이 돼있죠? 근데 여기 슈퍼맨 뭐 이벤트 하나봐요. 그 분말스프 건더기집도 그렇고 분말스프도 슈퍼맨. 자, 그러면 왕뚜껑은 4분, 민생라면 3분이니까 물을 부어갖고 올게요. 네, 이제 다 끓였고요.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뭐 별 스프 색깔 이외에는 뭐 면은 똑같고요. 일단 민생라면을 먼저 먹어볼게요. 민생라면. 면은 잘 익었어. 그리고 일단 면에서요. 국물 맛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약간 짭조름하고요. 500원짜리 물 헹굴게요. 자, 다음은 이제 이거 일반 왕뚜껑이에요. 김치 왕뚜껑 아니고요. 일반 왕뚜껑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네, 뭐 솔직히 왕뚜껑이 좀 약간 얼큰한 향은 좀 더 있어요. 얼큰한 향이 좀 더 있고, 일단 국물을 일단 판별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국물도 마셔볼게요. 자, 국물 할게요. 이거는 약간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? 약간 국간장 국물 맛 같아. 국간장 국물 맛이 나고요. 굉장히 마일드해요. 살짝 얼큰해. 자, 그러면 좀 좀 더 먹고 한번 맛에 대한 평가를 좀 하도록 할게요. 네, 좀 먹어봤는데 일단은 이 민생라면은요, 팔도에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약간 그 삼양라면의 컵라면 있죠. 삼양라면의 그 원래 그 삼양라면이 봉지라면하고 컵라면하고 좀 그 매운 향, 컵라면,
봉지감이 조금 얼큰한 향인데 컵라면은 좀 이제 약간 그 국간장 같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잖아. 우육탕 같은 느낌. 일단 민생라면은 그런 맛 같아요. 든든한 한 끼만 타면 뭐 거품 권한으로 든든한 한 끼만 타면 돼. 는진 모르겠지만. 그리고 이 왕뚜껑은 이제 조금 뭐 얼큰한 향이 좀 들어가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추건더기가 좀 추가가 됐는데 사실 왕뚜껑은요 사실 중간에 초심을 잃었을 때가 있잖아요. 왕뚜껑이 원래 메리트는 원래 이 그릇이었는데 왕뚜껑이 아니 이 뚜껑이었는데 이 뚜껑을 없애고 나서 이제 그 메리트가 없어져가지고 한때 이제 왕뚜껑이 그 인기가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그 인기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. 그래가지고 좀 이 고추스파가 들어가 나서 이 왕뚜껑도 좀 맛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국물향이 살짝 바뀌었어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맛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긴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. 제 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프 성분 재료를 못 채울 수가 있거든요. 좀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억지로 가격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.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거든. 라면 본연의 맛을 유지하는 게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손길을 그 붙잡는 방법이거든요.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재료들이 맛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. 재료도 원료도. 근데 최대한 좀 맛을 비슷하게 좀 유지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이거 왕뚜껑 만들던 분들 안 계시나?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에요. 그래서 솔직히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맛있다고 딱히 말은 못하겠어. 네, 판단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. 저는 아까 세미나에서 뭐 과자를 막 되게 쿠키들을 엄청나게 먹어대가지고 지금 제가 딱 면하고 국물 조금 면 다 먹고 국물 조금 먹고 예, 배가 좀 말을 불러가지고 예, 커피 쿠폰을 갖다가 저는 빨리 0칼로리를 만들어 가야겠어요. 그럼 여러분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.